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하이브리드만 선택하시겠네요. 플러그인만. 근데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예요. 왜냐면 제가 사는 집은 이게 4호 넘긴다면 아 사람들 이걸 많이 보는구나. 아. 3호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만요. 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 네. 옆모습도 네. 이 중형 치고는 뭔가 큰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전에 NX450F 스포츠 모델을 탔었는데요. 이번에는 350 모델입니다. 오랜만에 새해 같이 함께 하실 안민영 과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래간만에 네. 뵙네요. 일단 새해 첫 시승기는 사실 아니지만 탄거든요. 그래도 새해 인사는 드려야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아 맞다, 이게 자꾸 헷갈리네. 항상 아, 이제 내리는 식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하고 이 약간 수동기어 느낌이에요. 근데 예. 이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모르고 내리는 그런 경우도 예.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요 뷰 버튼을 누르면은 요 앞에 뷰까지 나와요. 예. 그렇죠. 이게 좋더라고요. 예. 안전합니다. 화질이 또 너무 좋으니까 얘가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450 플러스를 시승했었는데 예, 맞아요. 이번에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자체가. 예,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은 뭐 물론 450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죠. 350도 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겠죠. 예, 근데 사실 450보다는 네. 오히려 350이 더 압도적으로 좀 많긴 해요. 아, 350이 더 많다고요? 예. 하이브리드 이제 브랜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래도 350이 거의 다른 브랜드의 거의 내연기관차처럼 거의 판매가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를 그래서 오히려 이 모델이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지난번에 450 예. 가격이 F 스포츠 모델이잖아요. 그냥 더군다나. 그쵸. 그냥 일반도 있잖아요. 450은. 예, 맞아요. 7,100만 원이니까요. 잠깐만요. 그때 F 스포츠 말씀 기억하기로는 7,800인가 뭐 그 정도. 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7,800만 원이 맞습니다. 일반 모델이 얼마였었죠? 일반 모델이 이제 7,110만 원일 거예요. 7,110만 원 그 예, 정도.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350 모델은 얼마 정도 하나요? 350 모델이 지금 프리미엄 등급이 6,500만 원이고 6,500만 원. 예, 지금 타시는 이 럭셔리 모델이 7,440만 원이에요. 7,440만 원. 예. 근데 이제 옵션이 이제 F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아무래도 럭셔리 기준을 또 생각해 본다면 그렇겠죠. 예. 확실히 뭐 이제 모터가 합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예, 전기 모터랑 이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합산하니까 합산. 언덕 이렇게 정말 잘 오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렉서스가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뭐 부드럽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변속 충격이 없어요. 무단 변속기죠. 예, 무단 변속이라서 부드러운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렉서스가 가장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도 사실상 네. 원래는 포르쉐가 하이브리드 원조긴 한데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일본이 이 하이브리드 지금 계속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 느끼는 거지만 뭐 BMW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타보고 그랬는데 일본 뭐 도요타 네. 렉서스만큼은 진짜 하이브리드 네. 따라잡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하이브리드 얘기하면은 다른 이제 브랜드를 가더라도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생각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다른 이제 개념이 좀 하이브리드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브랜드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를 가장 잘 표현한 브랜드가 이 렉서스지 않을까. 저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F스포츠 때는 이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디지털 리어뷰 카메라가 들어가 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렉서스에서 지금 NX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게 옵션, 처음이에요. 예, 옵션 들어간 건데 이것도 고객들이 보면은 좋아하세요. 이게 야간에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후측방 모니터라고 하죠. 이건 없지만 방향지시등 키면 그 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있으면서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예. 확실히 시야, 그러니까 사각지대 범위가 없다고 해야지.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 그냥 이렇게만 보면 여기 창문으로 뭐 막혀져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이게 좋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전 이걸 몇 번 보긴 했었어요. 사실 캐딜락이랑 랜드로버 이용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캐딜락이나 이런 브랜드가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 그렇죠. 많이 모르죠. 영업사원 분들은요. 이게 좋은 점이 60프레임 정도는 나오고 화질 해상도도 지금 엄청 이렇게 깨끗해요. 네, 그래서 깨끗합니다. 이거 특히 밤에 보면은 어떨지 저 이제 밤에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좋은 점 있죠. 밤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미러 같은 거 보면은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그렇죠. 그 반면에 네. 저는 이제 주행을 할 때 그 옆만 보는 게 아니라 룸미러를 항상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사용자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나을 수도 예, 있죠.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이런 옵션들은 이제 주행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렉서스에서 이게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NX 이걸로요? 네, NX 모델로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LS는 아직 없고. LS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예. 아, 이게 그럼 모든 면에서 지금 NX가 풀체인지 이런 거 시스템도 다 변화를 거듭하면서 예. 모든 옵션을 다 좋게 넣었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옵션이 지금 하이브리드가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디지털 리어뷰 요게 좀 들어가거든요. 잠깐만요. 그 아까 프리미엄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프리미엄에는 그럼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요 디지털 리어뷰가 안 들어갑니다. 아, 프리미엄에는 네, 일반 이제 룸미러가 들어가요. 럭셔리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럭셔리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 프리미엄 모델 자체도 사실은 옵션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럭셔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하게 들어갔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색상을 또 생각해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지난번에 레드 색상 봤었잖아요, 저희가. 예. 레드 색상 본 반면에 블랙이니까 예. 그냥 얌전하고 좀 무난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왜냐면은 예. 아니 물론 레드 지난번에 좋다고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레드가 또 과한다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 봤을 때 예. 뭐 그런 분들을 또 배려했는지 이렇게 블랙. 뭐 어차피 우리가 실내 주행하면서 예. 뭐 볼 일은 없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은요. 아, 이것도 옵션이 몇 개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하고 선택지는 똑같아요. 예. 똑같구나.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거 왜냐하면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450을 또 350 리뷰인데 이거 예. 뭐 다시 설명하자면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화질은 제가 봤을 때 렉서스 뭐 ES든 LS든 그거보다도 이게 풀체인지잖아요. 사실 예. 진짜 선명하게 깨끗하게 이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운전대 같은 걸 이제 보면은 상하 좌우 버튼이 있어요. 갖다만 대셔도 이게 이제 패드 모양. 아, 그렇네요. 예, 왼쪽은 이제 스피커 관련이고 오른쪽은 이제 주행 관련이에요. 아, 예, 주행 관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 그럼 굳이 뭐 반자율 같은 거 쓸 때도 다 이렇게만 조작... 예, 맞습니다. 아, 반자율은 버튼이 따로 나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뭐 차광 거리 조절 그런 거 할 때는 세부 조정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근데 다만 이제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화살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버튼이 나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거든요. 아, 그건 예.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관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다라고 하면은 럭셔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금방 익숙해지네요. 그렇죠. 이거 금방 익숙해요. 이거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 옵션 되게 많이 선호하세요. 뭐 마크 레빈스는 그대로 들어가네요, 다행히도. 프리미엄에서는 마크 레빈스는 빠지고요. 파이오니아께 들어갑니다.
아틀라인이 탑재되죠, 얘도? 아틀라인이 탑재되고 NX 처음 나오면서 U 플러스 드라이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맵은 아틀랜인데요. 이 통신망은 U 플러스예요. U 플러스. U 플러스는 뭐 좋죠. 다행인 점은. 예. 뭐 솔직히 수입차 사실 내비게이션은 뭐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맞아요. 뭐 그래도 요즘 뭐 다 그거 쓰잖아요. 카카오 내비든 뭐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 그런 거 다 쓰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 기본적인 내비만 쓰셔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센터 가가지고 데이터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바뀌거나 실시간 정보도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니까. 아, 그럼 다행이네요. 뭐 예, 우리가 구식 내비게이션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구식 내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아, 다행이죠. 예. 뭐 아틀란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 센터패션은 확실히 진짜 제가 렉서스 타본 거 중에서는 정말 커요. 정말 크게 들어가고 엄청 크게 나왔어요. 네,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엄청 크게 나왔죠. 엄청 크게 나오면서 네. 공조기. 네. 공조기도 빠질 수가 없죠. 공조기 버튼도 심플하게 좀 밑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뭐 만약에 공조기 버튼들이 있었다면요 조작하는 게 복잡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젊으신 고객들이 오히려 이런 호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조작하는 것도 뭐 복잡하지도 않고 뭐 딱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되게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쓰기도 편하고. 뭐 좋은 점은 어쩔 땐 이런 버튼도 있어요. 그 타 브랜드 얘기인데 뭐 냉난방 기능 버튼을 눌러야만 이 공조기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렉서스 지금 N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브랜드도 예. 있어서 저도 처음에 그 터치는 맞는데 공조기 버튼이 있죠. 아, 여기 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잡할 이유가 없죠. 이런 그렇죠.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맞아요. 뭐 당연히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예,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빠지는 네. 수입차들도 있잖아요. 네. 열선 핸들, 통풍 시트, 뭐 2열 열선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옵션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다행이죠. 네. 왜냐면 렉서스는 사실상 동양 브랜드잖아요. 네. 뭐 유럽 브랜드들은 보면 유럽은 통풍 그렇게 신경을 안 쓰나 봐요. 뭐 우리나라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통풍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뭐 들어가 있다면요. 다행이죠, 이거는. 뭐 밑에 무선 충전대는 이거 기본적으로 있지만 전에 이거 설명드렸었죠. 제동 성능도 와 좋네요. 이 정도면은 뭐 천천히 가면서 여유 즐기면서 안전할 땐 또 이렇게 팍 쓰는 제동력도 뭐 마저 하던가 해야죠. 이거 그때 이거 기억하시죠? 쫙 밀면은 시크릿한 수납 공간 이거 나온다는 거. 네. 이건 좋더라고요. 예. 장점이. 이 장점이 이게 이제 핸드폰을 안에다가 놓고 대부분의 브랜드는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노출돼 있죠. 그럼 핸드폰이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리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안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은 핸드폰도 사실 충전하는데 불안정한 요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쓰기도 되게 좋은. 이거 사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수납 공간 할 때 뭐 이제 꼭 핸드폰만 올려놓지를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물건 올려놨을 때 막 떨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주행할 때 핸드폰 떨어질 것처럼. 저도 수치상으로는 이거 맞다. 네, 안 빠지면 돼요. 이 안에다 넣으면은 뭐 굳이 흔들린 그런 느낌은 없다는 거. 좋죠, 얼마나. 근데 확실한 점은 이런 건 있네요. 아무래도 NX 같은 450 저희가 탔었을 때 출력이 좀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걸 탔었으니까 뭐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하이브리드의 성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50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작죠. 그러니까 자가 발전 형태의 이제 하이브리드고 이거는 그거는 외부에서 그냥 물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그인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의 모습이 약간 보이죠. 450은. 근데 350은 완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주행하시는 질감 자체가 450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상 플러그인이 출력도 좋고 또 충전할 수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이제 그냥 가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플러그인은 좀 귀찮은 점이 있죠. 네. 전기도 물려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름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름만 넣으면 우리가 되니까요. 보통 쓰는 가솔린차나 디젤차처럼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다 장단점이 있죠. 플러그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플러그인 좋아하고 저 같으면은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또 막상 난 이제 충전 좀 하면서 물론 플러그인도 가면서 이제 그 자가 발전을 하긴 하지만 전기 떨어졌네. 그러면 고속도로나 어디 전기 충전소 가서 해야지.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이건 성향 차이지만 저는 플러그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구매를 생각하시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플러그인은 성능에 좀 집중돼 있고요. 그렇죠. 성능에 집중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플러그인이라서 좋다, 하이브리드라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니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니즈에 따라. 확실히 그 구매자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그 상담하는 그 니즈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다 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과연 이제 전기를 물릴 수 있는 환경이 있냐 없냐. 이걸 좀 보고 많이 따지시기 때문에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하이브리드를 그냥 하이브리드만 선택하시겠네요. 플러그인만. 근데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예요. 왜냐면 제가 사는 집은 전기를 물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죠. 그 충전소 찾는 것도 스트레스도 물론 단점도 있죠. 그 이제 충전소에 차가 있어요. 차가 많차예요. 그럼 어디 가서 더 멀리 가야죠. 그러니까 요새는 전기차 보급이 좀 많아가지고 그 물리는 공간이 있어도 많차면은 내가 물릴 수 있는 공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전기차 한번 타봤는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도 물론 타 브랜드 뭐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폴스타 2 뭐 충전할 때도 고속 충전이지만 초고속은 아니었거든요. 기다리는 것만 해도 솔직히 은근 30분 정도 걸렸으니까 그런 점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도중에 기다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식을 먹는다든지 휴게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간다든지 뭐 쇼핑에 간다든지 마트에 간다든지 시간 자체가 아무리 뭐 짧아도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저 그런 게 되게 싫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느낌 잘 알죠. 그 느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를 좀 선호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이건 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하이브리드도 저 존중하는 이유도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차피 가면서 뭐 회생제동 뭐 하이브리드 이제 그냥 자기가 브레이크 밟고 그래야 되지만 뭐 저 같아도 그렇다면 뭐 하이브리드 선택한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 차이니까요. 뭐 저나 뭐 과장님 말씀 뭐 둘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시승 해보셔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래도 두 개가 이제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선택하시는 게 한번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프스포츠 모델에는 플러스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스포츠 모드밖에 없네요. 그렇죠. 스포츠라는 F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좀 고성능을 강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처럼 이제 완전 고성능에 대한 확연하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은 좀 더 줬어요. F스포츠를. 근데 편의사항은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속성이나 이런 거는 F스포츠가 좀 더 많고 외장킷이나 이런 것은 좀 많고 안에 편의 성능은 이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하이브리드 볼 것 같은데 또 옵션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되게 고민돼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같이 시승하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같이 시승하는 게 나아요. 뭐 차는 똑같으니까 일단 겉모습은 그런 거 성능만 이제 다를 뿐. 맞아요. 계기판 마침 아까 지금 스포츠 얘기 나온 김에 뭐 계기판이야 사실상 이 느낌은 똑같아요. 뭐 F스포츠랑 이거 다를 건 없는데 근데 확실한 점은 디자인은 좋다는 거. 계기판 디자인 계기판 디자인이 좋고 일단은 하이브리드 순한 그림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하고 차이점은 배터리 게이지가 웬만해서는 반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엔코가 좀 그러니까 거의 밑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가속을 해도 충전이 가능해요. 가속을 해도 충전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많이 투자했나 봐요. 렉서스가 아니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하면은 그렇죠네. 역사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술 자체에도 이게 차이가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렉서스가 한건 하이브리드 좀 이걸 알아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눈이 뭐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또 올라가셔도 되고 그냥 직진하셔도 되고
이제 ES 시승했을 때는 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완전 그냥 버튼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봤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디스플레이로 좀 나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확실한 점은 뭐 저 이거 핸들 디자인도 그냥 이건 럭셔리하네요. F 스포츠에서 뭐 타공 그런 게 들어갔었다는 자체가. 아니 근데 너무 괜찮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아 저는 렉서스 핸들 디자인 보면은 이게 무난하니까. 근데 핸들 디자인도 BMW 같은 게 M 핸들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아 그렇죠.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아는데 과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거.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 뭐 안 질려요. 사실상 네. 좀 럭셔리한 그런 클래식한 감성이 있으니까. 네. 사실 NX는 아니 근데 너무 좋게 아 항상 좋게 얘기하니까. 저는... 네. 어쨌든 아니, 네.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렉서스 거는. 이게 또 그 네. 가죽 재질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자체가. 네, 뭐 수입차를 렉서스 말고는 딴 걸 타본 경험은 없었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네, 저도 느낌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만져보면은 뭐 아쉬운 그런 것도 없고 물론 F 스포츠 모델이야 여기에 타공이 들어가고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이 밑에 아시잖아요 F 로고 네, 들어가 있는 맞아요. 것도 있고. 근데 실내 분위기는 진짜 레드 색상은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완전히네. 너무 꽂히셨어요. 아까 저기 이거 촬영하기 전에도 네, 지금 전시 그 시상차 전시돼 있는데 너무 꽂히셔가지고 네 저희 그게 저희 이제 젊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젊은 분들은 또 그런 레드 보면은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거기에 너무 꽂혔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아, 제가 봐도 이제 블랙은 더 클래식해 보여요. 뭐 레드는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좀 현대적인 느낌 그렇게 생각했다면 얘는 진짜 완전히 클래식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참고로 저기 네. 시트 옵션도 블랙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총 세 가지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 이제 나온 거는 좀 더 많아요. 근데 보통 많이 판매되는 거는 이제 브라운 시트도 들어가거든요. 아 네. 브라운 알죠. 브라운 네. 고급 계열 좀 그런 느낌이 네. 강하잖아요. 고급스러운 좀 느낌도 좀 나니까 저희가 지금 블랙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옵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열어 봐야죠. 이거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고. 예, 그때 ES도 그렇고요. 아, 대부분의 렉서스 수납 방식은 콘솔 박스 수납 방식은 다 옆으로 열리는 방식. 예, 운전자도 열 수 있고 동승자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딱 이러면 예. 얼마나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브랜드의 장점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가 예. 은근히 재밌어요. 이런 생각 아이디어가 너무 많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더러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렉서스는 좀 고급 차여서 근데 디자인 부분이 좀 더 강 조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물론 예. 토요타를 이제 시승 해본 게 뭐 없었지만 있어도 뭐 잠깐이었을까 블로그 때 그거 근데 수납 공간 확실히 제가 지금 봤는데 넓어요. 넓어요. 깊고 폭도 꽤 예. 괜찮고 굉장히 넓어요. 여기 부분도 뭐 괜찮고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면 뭐 아쉬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전시장으로 돌아갈 건데 사실상 저희가 F 스포츠를 시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많은 부분에서 설명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확실한 점은 예. 뭐 이런 센터페시아도 너무 좋고 터치 시기예요. 네. 터치 감도가 눌러보면 이 소리가 뭔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아 맞아요. 네, 그 느낌 네.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그 맞네. 저도 예전에 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많이 네. 해봤었으니까 이제 네. 물론 3년 전인가 그때 이제 중고로 팔았죠. 네.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렉서스가 네. 재밌는 요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급 브랜드면서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걸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제 NX가 이제 새로 나오면서 디자인이 내부 디자인도 약간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디자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젊으신 고객들도 많이 보러 오세요. 뭐 그래서 이번에 분이 뭐 전화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몇 명 오셔서 시승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홀더도 두 개 이렇게 잘 돼 있다. 뭐 좀 크니까 사실 페트병 좀 그러니까 조금 큰 것까지 말고 대형 RC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조그마한 페트병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조그만 페트병도 수납이 가능하고 우리가 보통 음료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큰 사이즈도 수납이 가능해요. 뭐 저는 350 시승했는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네, 뭐 그렇게 그렇죠. 팍 밟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타면서. 네. 맞아요. 물론 성능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450 그런 게 좋긴 하겠지만 뭐 가격을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 450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저는 솔직히 450이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 450 엄청 칭찬하시네요. 근데 450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저 근데 네 지금 시승해 보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편의공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갖출 건 다 갖췄으니까요. 450이 이게 가속 성능이 좋아서 마음에 드실 수 있죠. 굉장히 마음에 드시고. 뭐 근데 조회수는 뭐가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4.5 넘긴다면 아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는구나. 아. 3.5 이런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예, 비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두 개의 모델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건 직접 시승해 보세요. 뭐 저는 저는 물론 450을 택하고 저는 이제 그냥 리뷰어로서 말씀드린 거고 오너는 아니니까요. 제가 렉서스 본 것도 아니고. 맞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좀 넓어요. 아 넓어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좀 넓어요. 저희 이제 기계 이걸 쓰니까 아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어라운드뷰 나왔을 때 대부분 그냥 어라운드뷰랑 그냥 위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타이어 조향까지도 나오죠. 나와요. 나와요. 아, 나오죠. 아유 이거 상당히 잘 나왔어요. NX가 아니 너무 이거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누르면 이거까지 나오거든요. 아니 은근 왜 이렇게 아, 이 정도면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카센터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거 세도 정비할 때 이제 그 딱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두 갈래 끼. 맞아요. 이럴 때도 이게 이거 사실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 있다면 그냥 그래요. 랜드로버 제가 봤을 때 랜드로버 그거밖에 없거든요. 랜드로버는 이제 오프로드 그 차니까 움직이면 이렇게 나타나고 멈추면은 이게 다시 또 원상태로 각각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방향 그 전환에 따라서 좀 달라요. 후진등을 켜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리어 모드로 그러니까 후진 기억을 누르면 또 다르게 또 나오고 이게 이제 앞에 센서가 있으니까 센서 감지가 되면 또 다시 또 이제 전방으로 바뀌고 아유 진짜 은근히 저는 칭찬할 부분이 많아요. NX 이렇게 주행도 했지만 뭐 저는 만족했어요. 뭐 이렇게 풍절음 같은 것도 없고 물론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차 땅이 젖어있고 눈이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네, 눈이 내려가지고 뭐 속도를 그렇게 낼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근데 확실한 점은 전 이번 시승하면서 뭐 만족했습니다. 뭐 아무튼 주행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X 앞모습을 볼 건데요. 물론 저희는 F스포츠를 봤었지만 따르니까 설명을 해야죠. 일단 가까이 그쵸. 가서 보도록 하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이 그릴 모양은 전에는 F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철조망식 아시잖아요. 네, 그쵸. X자 모양의 이제 지그재그 모양이었는데 이 모양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보면은 이번에는 ES처럼 L자 그런 모양은 아니고 네. 다른 모양, 그러니까 럭셔리하게끔 뭐 비쌀 무늬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무늬의 형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을 많이 한 게 F스포츠는 진짜 과감했다. 그러면 N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럭셔리하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색상도 아무래도 이게 살짝 그 실버 계열의 어두운 색을 씌운 것 같거든요. 이 색상을 보면은 이게 아마 렉서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니 티타늄이에요. 이거 소니 거의 티타늄. 거의 렉서스의 시그니처 색상이에요. 이거는 ES만 봐도 그 색상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적용된 색상이어서 뭐 흰색으로 해서도 이뻐요. 이거는 그렇죠. 이쁘죠. 네, 검은색으로 하셔도 이쁘고 주색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 인플루언서 분께서 시승하셨던 모델 뭐 350 같은 건데 색상은 레드 색상이더라고. 차 색상은 레드 색상이요? 네 레드 색상 사실 좀 선택하기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레드 색상 전 괜찮더라고요. 넥서스는 색상 어느 걸 바꿔도 뭐 파란색도 있고 그래요. 이번엔 마침 데일라이트가 켜져져 있으니까 볼 수가 있네요. 이건 좀 다행이에요. 지난번에 못 봤었는데 들어와 있으니까 날카로우면서 좀 고양이 눈매 네, 그쵸.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이 데일라이트도 보면 L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은, 넥서스의 L자가, 숨은 그림 찾기까지, 처럼 이렇게 안에 곳곳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밌어 보여요. 이 눈매도 어떻게 보면 날카로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또 어필하기에도 좋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엔, 아, 이게 카리스마 있는 차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다행히도 350 여기에도 트리플 LED 들어가네요. 네, 트리플 LED가 들어갑니다. 이 성능이 꽤 지하주차장 들어오면서 괜찮더라고요. 이 성능이. 그리고 밑에도 여기에도 있네요. 이게 달려있네요. 네, 밑에도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쪽은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 있고 블랙으로 처리해 놓은 이유는 카리스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 요즘 한몫하는데요.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저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또 밋밋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높습니다. 예, 풀체인지 끝 나오면서. 근데 확실한 점은 그릴이 좀 세단 ES에 비하면 다소 커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커졌죠, 저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좀 길어진 타입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커 보여요. 근데 이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만 보시고, 오, 차가 엄청 커네요, 커졌네요 하는데, 그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이제 내 얘기가 길어지면 좀 그렇죠. 네. 더 보고 싶은 점 많은데요. 네, 네, 네. 확실한 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F 스포츠에 비해서, 진짜 럭셔리하면서 순해 보인다. 네, 그 맞아요. 중간 느낌. 네.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옆모습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네. 이제 옆에서 우리가 색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앞보다는. 그때 블랙 색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휠까지 검은 거에 더해져서 뭔가 옆모습도 그 이제 좀 과한 스포츠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자체가 럭셔리 아니야. 일단은 휠 먼저 가까이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휠 중에서 가장 눈이 가는 게 이거는 블랙이 아니라 여기 실버. 이것들이 특히 눈에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오리지널 트림이라서 스포츠 약간 이런 튀는 감각을 최대한 뺐죠. 그래서 같은 차여도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F 스포츠보다는 좀 중후하게 보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아니, 물론 저희가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세히 관찰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블랙을 보면은 이 사실 스포크가 여러 개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은색이 너무 띄게끔 했으니까 이 카메라에서도 분명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 이게 트림마다 휠이 달라요. 인치는 똑같은데 이제 플리미엄 등급은 이제 검은색 휠로 되어 있어요. 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디자인도 달라요. 아, 예. 물론 프리미엄 지금 시승차는 없죠. 없어요. 예, 없어서. 근데 확실한 점이 디자인 보니까 그 마치 창 모양? 그 창 모양의 파이브 스포크 휠을 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렉서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이런 휠 형태가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그렇잖아요. 예, 예. 살이 좀 많은 형태의 디자인이 좀 많아요. 근데 살이 많다 해도 지금 이 멀리서 보면은 지금 가동이 되니까 그런 거고 이 실버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실버만 있는 느낌? 예, 보통 중후한 느낌을 낸다라고 하면 렉서스는 실버하고 투톤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휠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하고 아니, 물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딱 좋아요. 이 휠, 파이브 스포크 그런 느낌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미러에 대해서도 뭐 이건 당연히 이렇게 볼록 나와져 있고 L자 모양 다 돼 있고 저 이거 렉서스 미러 진짜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미러도 지금 사이드 미러도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 주행할 때 느꼈는데 엄청 큼지막하더라고요. 우리 주행할 때 보통 사이드 미러 크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NX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행에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시야감이 가린다 이런 분은 없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보통은 투톤으로 디자인이 돼요. 있어요. 여기 밑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크롭 라인을 강조했으니까. 그렇죠. 크롭 라인이 좀 더 들어간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NX도 그렇고 다른 차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디자인은 이렇게 크롭 라인으로 강조가 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사실 미러는 원래 대부분 차는 안 봐요. 뭐 진짜 뭐 카본이나 뭐 그런 게 안 들어간 이상 안 보는데 렉서스는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런 옆모습 하나하나 뭐 미러든 뭐든 다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뒷라인 여기 부분도 보면은 근데 이게 색상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도 뭔가 날렵해 보여요. 이 차가 럭셔리하면서 좀 얌전해 보이는데 뭔가 날씬해 보인다? 그렇죠. NX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좀 힘 좀 써야겠다는 그런 느낌이면 또 반면에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네. 옆모습도 이 중형 치고는 뭔가 큰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커 보이죠. 또 디자인 사실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뭐 많아요. 제가 이 차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시잖아요. 너무 길면 또 재미없다는 거. 네, 맞아요. 길면 재미없어요. 그럼 옆으로 또 맛있어. 네, 뒤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긴장 좀 했나봐요. 뒷모습이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돼. 근데 렉서스는 뭐 전체적으로 뭐 앞모습이든 옆모습이든 뭐 뒷모습도 하이라이트인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주행하면서 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NX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 보면 그러시지 않나요? 앞은 만족스러운데 뒤가 별로다. 뒤는 괜찮은데 앞은 별로다. 근데 이거는 앞뒤가 두 개가 다 디자인이 이쁘다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 특히 이어진 테일램프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L자 모양을 딱 표현했으면서도 이 위에는 그러니까 너무 이어지지 않고 이걸 살짝은 분리해놨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같이 이어져 있어도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그 질리는 타입이 될 수도 있어요. 뒷모습 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고객들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봐도 지금 뒷모습 이 정도 봐도 뭐 깔끔하게 잘 펴. 아, 저 갑자기 이거 생각난 게 하나 보세요. 어떤 거요? 포르쉐 마칸 비슷한 그 아, 디자인. 마칸. 그 정도 지금 제가 너무 과하게 지금 평가를 할 수도 네. 있는데. 아, 댓글 좀 많이 달리겠네요. 아, 그렇겠죠. 좀 먹을 수도 있겠죠. 아, 이게 왜 포르쉐 디자인인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이 뒷디자인이 제가 이제 공대에서도 이걸 몇 번 봤어요. 네. 몇 번 보니까 아,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자체가. 아,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 뒤로 보시면 되죠. 렉서스라서. 있죠? 아, 렉서스 네. 진짜 사실 이렇게 이어진 네. 테일램프 요즘은 이게 대세잖아요. 뭐 아우디들 보통 요새 많이 나와요. 일자형 테일램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BMW도 이전 출시지만 해도 이런 일자형 테일램프 쓰고 그랬었는데 확실한 점은 이렇게 원래라면 되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위로 이렇게 분리시켜놨다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잘 낸 것 같아요. 이 로고 딱 그 맞는 걸맞게끔 있고 뭐 물론 머플러는 페이크네요. 사실상 머플 이 밑에 있겠죠. 사실 저 안에 있는 저 보이. 그렇죠. 안에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요즘 네. 이게 다 패션이잖아요. 페이크 머플러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밖으로 노출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배기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 지금 요새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이 네. 없어요 요즘은요. 네. 신경 안 쓰죠. 저도 네. 이 눈매를 보니까 또 그 사이버 펑크의 그런 눈매를 또 보는 것 같아요. 저희 테일레프 디자인. 그런가요? 아, 상당히. 사이버 펑크가 뭔지 몰라서. 네, 저도. 좀 미래적인 그런 예,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걸 아, 신경 안 쓰지만. 예, 예. 그 사이버 펑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아, 사이버네틱한 그런 느낌. 아, 그렇군요. 근데 뒷모습 오히려 이 색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블랙도 물론 카리스마 아닌데 아무래도 뒤는 좀 럭셔리하잖아요. 느낌 자체가. 예. 물론 뒤는 또 블랙이었었으면 또 스포츠했는데. 예. 전 지금 이 뒷모습 이 색상 이거 소니 티타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색상. 예.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더 드리고 싶은데. 트렁크 한번 열어보는 게 낫겠죠?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고 당연히 똑같이 이것도 전동식이 들어가고요. 네, 그 네. 킥센서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방이든 뭐 점퍼든 이렇게 딱 뒀을 때인데 이 정도면은 꽤 그래도 넓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지금 보면은 시티가 전동으로 좀 들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F스포츠는 이 옵션이 없어요. 없어요? 수동이에요. 이거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럼 잠깐 필 때는요? 필 때는 똑같이 그냥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전동이구나. 네, 전동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이 제가 말씀드린 게 F스포츠보다는 이게 옵션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강조 계속 해주셨잖아요. F스포츠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이거보다는 더 설명 못 드린 게 좀 있어요. 네. 제가 신경 안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시승만 하니까 뭐 전 주행하면서 대충 넘겼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 알아들으셨겠죠 뭐. 네. 넓으니까 뭐 사실 밑에도 뭐 공간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밑에도 공간이 있고요. 무거우실 텐데. 좀 무겁네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이 정도 있다. 여기를 가릴 수 있는 망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당연히 있죠. 요즘 차들은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네. 뭐 장보기는 사실 좋고 여행 갈 때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행 갈 때도 좋아요. 버튼으로도 닫을 수 있는데 저는 뭐 항상 하던 식으로 해야죠 우리는요. 킥 모션으로도 이렇게 아 저 이게 마음에 들어요. 닫힐 때 팍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닫히는 게 이게 또 브랜드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죠. 타이밍이 네. 있더라고요. 팍 닫히는 브랜드도 있고 스무스하게 닫히는 브랜드도 있고 렉서스 자체는 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사실 닫혀요. 이런 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현삼이 이제 뭐 그래도 여러분들 뒷자리인 F 스포츠 때도 안 잤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계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아 참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똑같은데 이게 전자식 도어예요. 뭐 문을 이렇게 팍 당기는 게 아니라 안에 손가락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네 이렇게 네. 이 소리가 납니다. 뭐 이거 공간 아 이거 아실 거예요. 네 편안하고 이 정도면 뭐 주먹 여유 공간이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안 파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대부분 브랜드는 이제 공간 때문에 이걸 파여 놓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주려고 보통 대부분 파여 놓는데 기본적으로 뭐 뒤쪽 공간이 그렇게 뭐 좁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안 파여져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 있고 뭐 여기 보시면은 송풍구는 있는데
공조기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열수단만 들어가 있고 통풍은 참고로 아까 운전석 조수석에만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네, C타입 유선 충전 단자랑 여기 뭐 12V째 그거겠죠? 안에는. 네, 그런 걸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뭐 머리 공간 거 사실 뭐 설명 뭐가 필요하겠어. 이게 아까 내려가는 라인은 뭐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아요 이렇게. 제 키 168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 말아주세요. 예. 네. 네, 이렇게 남는 거랑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빼도 더 안 주면 더 나오고요. 저 앞공간도 넓기 때문에 전 이 정도 만족합니다. 네. 아, 참고로 이거 도어 안에서 열 때는요, 이 버튼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열리는 거고, 비상용 탈출을 위해서 이 역을 당기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네, 전 지금 기억해요, 저도. 아, 전, 네. 근데 요즘 전자식도 하면 이게 있는 건 당연해요. 네. 비상 탈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냥 스위치 누르고 싶으면 이럴 때 이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밖으로 그냥 여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열리니까요. 확실히 시트 디자인도 다르구나, 이게 줄 처진 느낌이. 다르죠. 네, 정말 달라요 그때. 네. 레드 시트랑은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세미 버킨 느낌이 좀 들죠. 좀 더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F스포츠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모델을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체형을 소화할 수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럭셔리 하니까요. 사실 이 날개가 이게 좀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버킷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버킷은 물론 그거에 비해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레드 시트 그거에 비해서는 없을 수 있는데 그건 물론 F 스포츠니까. 근데 확실히 이 시트 디자인은 제가 봐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운전할 때도 그게 불편하지 않았었던 게 일본 시트도 그 의학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의사들이 잘했을 거예요. 저 이제 생각나는 게 볼보거든요. 저는 볼보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시트 설계를 했는데. 일본 역시도 연착인 정신 하나하나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렉서스 시트는 불편하다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뭐 그래서 큰아버지께서도 렉서스 ES 타고 다니시지만 나이도 있으세요. 많이 한 60 중반 그 정도인데 시트 정말 이거 장거리 운전 뛸 때마다 불편하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블랙 시트라서 근데 블랙이 안 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브라운으로 본다면야 뭐 어떻게 더 고급감을 표현했을지 모르는데 뭐 확실히 두드려 보면 뭐 이거 설명 분말할 것도 없죠. 네, 적당하게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만족하다고 보여요. 네, 하시더라는 말씀 뭐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블랙 자체도 완전 찐 블랙이 아니고 약간 그레이 섞인 블랙이에요. 아 그렇네요. 잘 보면 좀 밝아요. 네, 때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때 타는 거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신경 안 쓰겠지만 근데 때 타는 걸 정말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 그럼요. 네. 이제 관리는 블랙이 훨씬 더 편합니다. 네. 뭐 블랙 이건 여러분들 성향 차이니까 어떤 맞습니다. 걸 선택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봐요. 아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NX 450 시승했을 때처럼 350도 저는 정말 충분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또 350을 바라볼 것 같네요. 저도 뭐 450 칭찬을 많이 했었지만 350도 진짜. 네. 갑자기 저 마음 바뀔 것 같아요. 이걸 또 보고 싶고 옵션 면에서도 좋다고 하시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눈 오는 날씨인데도 시승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유명해지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문의는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은근 많이 나와요 렉서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브랜드 렉서스 시승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편집할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